안녕하세요. 지난번 강릉 정동진 여행에 이어 이번 영상에서는 강릉 경포 해변을 따라 강릉항까지 걸어서 강릉 여행지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경포호와 경포 해변의 전망을 모두 가진 강릉의 대표 호텔인 스카이베이 호텔. 최고의 바다뷰를 가진 강릉에서 제일 비싸고 예약이 힘든 5성급 C마크 호텔. C마크 호텔에서 이어지는 강릉에서 제일 아름다운 해변인 강릉해변. 강릉 커피거리로 유명한 안목해변. 그리고 울릉도 여객선이 운항되는 강릉항까지 담아봤습니다. 정동진엔 절벽 위에 선크루즈 호텔이 있다면 강릉엔 스카이베이 호텔이 랜드마크예요. 20층 전망대에서 펼쳐지는 아찔한 경포 레이크 뷰에 강탄이 절로 나와요. 20층 인피니티 풀에서 내려다보이는 경포대 해수욕장 뷰도 많이 압도적이에요. 경포 해수욕장을 돌아보고 이번엔 경포호 주변을 돌아보기로 합니다. 경포호 주변에 자전거 대여소가 많아서 자전거를 타고 경포호를 한 바퀴 돌 수도 있어요. 경포호 공원엔 잘 꾸며진 울창한 소나무 숲이 인상적이고 소설 홍길동 저자인 허균과 헌한설 기념관이 있어 홍길동 속 등장인물 주연물도 많아요. 경포 해변에서 나와 강릉 해변으로 향하면 언덕 위에 우뚝 솟아 있는 C마크 호텔이 보이는데 규모는 크지 않지만 모든 방향에서 경포 해변이 조망되는 5성급 호텔이에요. 바다 뷰가 최고이고 숙박비는 강릉에서 제일 비싸고 예약도 힘든 곳이랍니다. 소나무 숲이 해변까지 이어지고 계단으로 내려가면 바로 해변을 걸을 수 있어요.
근처에 있는 솟대다리를 건너면 강릉에서 제일 아름다운 해변인 강릉해변이 나와요. 이국적인 야자수 나무와 고운 백사장, 그리고 다양한 포로점과 상가들이 많아 인기가 많은 곳이에요. 지나면 피톤치드 받으며 기분 좋게 걸을 수 있는 소나무 숲이 길게 이어져 있고, 또 하나의 바다 뷰가 멋진 세인트 존스 호텔이 나옵니다. 숲 앞이 바로 바다여서 바다와 숲을 동시에 즐길 수 있어요. 바다를 띄고 울창한 소나무길을 한참 걷고 나면 송정해변을 지나 강릉 커피 거리로 유명한 안목해변에 이르게 돼요. 안목해변가에 멋진 카페들이 많아서 카페에서 바다를 가까이 바라보며 회식하거나 포로종이 많아서 예쁜 사진도 많이 담을 수 있어요. 최근에는 야자수까지 심어져 있어서 더욱 이국적인 분위기까지 느낄 수 있어요. 안목해변 끝에는 요트나 울릉도 여객선을 탈 수 있는 강릉항이 있어요. 경포해변에서 강릉항까지 약 6km로 걸어서 여유롭게 2시간 정도 걸리는데 경포까지 돌아서 3시간 걸렸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합니다.